모발은 지금 샴푸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 보시면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는데 데미지는 없습니다. 건강한 편이에요. 관리를 그동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을 해서 위에는 뿌리를 살리고 위에 밑에는 이제 굵은 세팅펌을 할 건데 저는 이렇게 가늘면서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TP를 단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TP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팅펌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컬을 좀 강하게 내고 싶으시면 TT 라인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그냥 원터치예요, 투터치예요 그러시는데 그냥 저는 터치를 그냥 가볍게 이렇게 쭉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고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연방치 10분 했는데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2차 연화를 TT로 다시 단독으로 보겠습니다. TT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TT를 하신 다음에 앞전에 지금 10분 자연방치 했는데 네, 약간 연화가 화면재가 부족했는지 약간 연화가 덜 됐습니다. 모발이 가늘다 보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TT로 넣어보겠습니다. 케라틴 파워와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믹스해서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살짝 발라주세요. 바르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 화면재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로또 아웃 한 다음에 파마종이 3장을 로또에 이렇게 대세요. 그 다음에 5초씩만 찝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찝어주시면 위치가 더 어떡할까요? 더 균일하게. 그 다음에 웨이브가 더 탱글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로또 아웃 그 전기 잭을 뽑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디지털로 하고 나서 로또 아웃 하신 다음에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슬라이스를 길게 뜨시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두피에서 120도 각도가 아니라 그대로 그냥 두피에서 90도 각도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13mm입니다. 13mm로 넣으신 다음에 한번 살짝 옷도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45도. 하나, 둘, 셋. 한번 살짝 다리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다리기. 자, 이래서 옆으로 살짝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16mm입니다.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한번 살짝 가려주신 다음에 자 45도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글러브가 하늘을 90도 각도에서 보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블 프리가 사는데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네. 네, 지금 완전 건조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흘러보겠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건강하게 뿌리도 잘 살았습니다. 자. 고객님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고객님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주시겠어요?
데이로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버진이에요. 건강한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피카에 있는 CA라는 지펌 뿌리 전용 펌제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직 아이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CA를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는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13mm. 네, 예전에는 이렇게 90도 각도에서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해본 결과 45도가 예, 여기가 0도라면 이게 90도라면 중간 45도에서 글러브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45도로 돌려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조금만 뜸들이셨다가 살짝 90도까지 올리신 다음에 빼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17mm를 가지고 그대로 네,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려주시고 0도에서 약간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자, 한번 다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더블로 뿌리를 살리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냥 우리 일반 아이롱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달려주시고요. 지금 더블로 뿌리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자, 직 아이롱 19mm가 들어가겠습니다. 더블로 뿌리 살려놓은 상태에서 19mm를 가지고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갖다 대시고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오거든요. 자, 천천히 네, 이렇게 돌려주세요. 직 아이롱입니다. 자, 이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수분이 날아가도록 이렇게 하세요. 왜 머만드리가 까만 장갑을 꼈을까요? 직 아이롱 때문입니다. 약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피부가 좋으시면 그냥 왼손으로 하셔도 좋은데 저처럼 작업을 필요하시면 지가이롱은 필요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3mm 하고 17mm로 더블로 뿌리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19mm.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이 딱 이렇게 아이롱하고 딱 붙이세요. 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올리시면 강제로 돌리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건조되면서 이렇게 톡톡톡 끝이 다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자,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이렇게 딱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모발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요. 그러면 천천히 돌려주세요. 피카는 첫 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 아이롱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면 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츠도 마찬가지로 19mm로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자, 직 아이롱입니다. 19mm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첫 뜸 없이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펼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님 그 커트하러 오셨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결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얘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업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피카에 이제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수리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에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 주세요. 자, CA입니다. 두피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러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붕 살아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드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직뿌리예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직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